올라, 아톰이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자, 인텔은 최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인텔의 이 공격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IDM 2.0 전략을 필두로 칩 산업에 있어서 다시금 왕좌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인텔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와이퍼 제조와 패키징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제조 복합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직 공장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팻 겔싱어 CEO의 말을 빌리자면, 자, 우리는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부지 선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소 6개에서 8개 정도의 팻 모듈을 구성으로 규모면에서 본다면 매우 큰 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린 이를 1000억 달러 정도의 자본이 투입되는 10년간의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 후에는 직간접적인 관계로 우리가 조성한 복합단지로 인해 1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저희는 이 복합단지를 통해서 하나의 작은 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인텔이 본격적 규모의 경제로 접근하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텔이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총알이겠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는 만큼 뭐 가지고 있는 패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행보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도시 수준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인텔이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획들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그 맛은 꽤나 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에픽게임즈 스토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도 런처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솔직히 무료 게임 풀릴 때 받는 용도 말고는 딱히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게임들은 저의 경우는 스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최근 에픽은 애플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중에 에픽게임 스토어에 일부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뭐 결론은 이겁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2019년 1억 8,100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고 2020년에는 2억 7,830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2020년 매출은 4억 1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는 1억 3,900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를 통해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앞으로 2027년까지는 계속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케팅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과연 2027년 이후로는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LG전자가 OLED TV의 120Hz의 주사율과 G-SYNC 지원을 무기로 TV인 듯 TV 아닌 TV 같은 48CX와 OCX로 꽤 재미를 봤죠. 뭐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예, 저도 샀으니까요. 일단 제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무조건 시장에서 잘 나가고 좋은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 말고. 자, 그런데 샤오미도 LG를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샤오미도 엔비디아 G-SYNC를 지원하는 OLED TV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해외 반응은 딱 이렇습니다. LG 48CX보다는 분명 저렴하겠지. 그러니까 가격만 저렴하면 48CX 안 사고 우리는 샤오미 산다, 뭐 이런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종, 지역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싸면 장땡, 그쵸? 괜찮게 나오면 국내에서도 아마 직구 열풍이 꽤 불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를 한 번씩 뜯다 보면요, GPU 쿨러에 있는 서멀 패드를 어떻게 부착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요걸 기계가 할까? 아니면 사람이 할까? 아, 물론 대부분 에이, 이걸 어떻게 기계가 하겠어? 사람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막상 뜯어보면 기계가 하기에는 좀 그래요. 사람이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결정적으로는 붙어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건 기계가 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 궁금증에 있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딧의 한 사용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에서 이게 증명되었는데요. 만약 이 사용자가 이 그래픽 카드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어쩌면 흐릿하게 올라오는 연기와 또는 이 코끝을 자극하는 뭔가 자극적인 유독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제품 출고 전에 테스트 과정을 거쳤을 텐데 이 상태면 분명히 메모리 쪽 발열이 비정상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떻게 통과가 됐네요. 자, 궁금하긴 합니다. 그쵸?
조만간 저도 그래픽카드 하나 인질 삼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 러비다2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정보 그리고 언박싱과 리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